저기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늘 가볍게 한번 방송을 켜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겨드랑이 털에 바디워시 쓰시나요? 샴푸로 감아본 적 있어요? 왜 그래요? 왜 그런 질문을 해요? 바디워시를 쓰냐고요? 아니, 트리트먼트는 해본 적 있어요. 네, 트리트먼트 하면 좀 스트레이트로 펴질까 싶어가지고 겨드랑이에 샴푸 안 하죠. 저 인중털 수북해요. 물어보지 않았어요, 덩이님. 네,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진짜 흐름 없네요.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. 저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. 다들 건물주가 됩시다. 갑자기 자꾸 왜 저를 겨마르라고 부르시는? 네, 우리 집 말티즈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. 그렇군요. 말을 잘 들어야지 이 녀석이. 네. 진지하게 나눌 만한 고민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애 고민 해볼까요? 가끔씩 그 김달림 방송 즐겨 보거든요.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여러분 혹시 연애 상담 있으신가요? 물어봐도 자꾸 막 우리 방 사람들은 자꾸 토마토 중에 뭐 좋아해요? 뭐 먹고 싶어요?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나한테. 저도 김달 씨처럼 멋있게 고민 상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보세요. 네. 그것은 시청자들이 연애를 하는지 유무를 먼저 물어보는 게 국룰 아닌가요? 죄송합니다. 남자친구랑 같은 계열인데 제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. 저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고 남자친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같아요. 남자친구는 참 좋은데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. 자격지심 같은 거요. 이거 꽤 많이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 제 친구 둘이 같이 사귀었는데 공무원 준비를 했었거든요. 같이 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만났는데 공통된 목표가 있으면은 그게 서로한테 시너지도 되고 또 수험생활 이런 거 하는 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되게 서로 힘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둘 다 붙으면 최고고 둘 다 떨어져도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인생에서 뭐 실패가 그것뿐이겠어요. 비극은 뭐냐, 한 사람만 붙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계열이 같으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. 네, 별비님 그 얘기 하시네. 하나만 붙으면 큰일 남. 네, 아무래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간에 가시적인 격차가 생기면은 관계가 힘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지금 물론 뭐 사랑하는 사람이고 같이 만나고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 저는 주변에 연애할 때 너무 이렇게 직업군이나 특히나 수업, 공부 관련 이쪽은 같이 만나지 않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. 네. 공부하시는 부분과 연애하는 부분이 따로 떼어져 놓고는 생각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. 네. 두 분 다 열심히 하셨을 거고 그렇습니다.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. 저는 24살이고 네 번째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주변에서 자기의 모든 걸 퍼주면서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을 자주 합니다. 왜냐면 저는 모든 연애에서 제가 최우선이었거든요. 제가 정말 사랑을 못 해본 건지 아니면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인 건지 혼란스럽네요. 이거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관계에서의 갑을 문제인 것 같아요, 사실은. 네. 어쩌면 전제를 깔 수 있겠죠. 본인이 24살에 4번 연애를 하는 동안 내 것들을 좀 포기하고 싶을 정도 로 좋아본 적이 없다는 전제가 있을 거고요. 그거는 언제 바뀔지 몰라요. 내 일을 좀 제쳐두고라도 걔 너무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만나고 싶고 뭐 데이트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. 그래서 그냥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잠궈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주변 친구들이 막 퍼주는 연애를 하는 걸 보면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. 매번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연애를 하다 보면은 지금 24살이라고 하셨으니까 보통 그 시기에는 연애가 되게 삶에서 큰 이벤트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게 그런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친구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던가 계속 이렇게 막 깨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익히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친구분들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상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또 읽어볼까요? 여러분들 고민들. 사실은 고백받은 친구랑 감정 없이 하룻밤 같이 있었고 그 친구는 일본 전국 여행을 떠났어요. 그리고 거의 매일 사진도 보내주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. 저도 이 친구를 좋아한다는 걸. 근데 어제 이 친구가 저를 사랑한대요. 그래서 헷갈려요. 남친이 있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? 그건 제가 뭐
그럴 겁니다. 안 그럴 겁니다. 답변은 못 드릴 텐데 본인이 아까 말씀하신 거 감정 없이 하룻밤을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부분에서 이 만남이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는 상황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봐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네, 조금 기분으로 이렇게 갔던 만남이 아니었을까. 네. 아 젠장 나만 연애 안 해봤어. 허니 버터 아몬드님. 네, 고민을 한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. 우마르님, 좋아하는 일이랑 잘하는 일 중에 뭐 하는 게 좋을까요? 저희 누나가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는데 나이를 뭔가 먹을수록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일을 좋아해 보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. 그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기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. 판단은 본인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, 여러분.